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시편 37편 8절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 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린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자, 지금 우리 7절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금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왜 화를 그쳐 노여움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 행악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교리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그 대화를 할 때 악인들이 나오고 악한 자가 나온다. 적그리스도죠. 화를 그치고 그 노여움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사람들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팔거나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식으로 여기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맞지가 않죠. 교회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도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교리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걸 봐야 돼요. 이 6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천년왕국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 37편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9절에 보면 주를 기다린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왕국 법령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 그렇죠? 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개체를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특히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러지 말라.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서 물론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벌도 안 주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까.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혹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해.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나고 초조해져.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초조해지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말라.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그랬을 때 성경에는 anger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화를 그치라 했죠. 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분노, 노여움, 그쵸? 그 anger하고 그 wrath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르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화를 내대 그랬더니 화를 내라 했어요. 명령에 화를 내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보고 화를 그치라 이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게 아니죠.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는 화를 내야 되고 어느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틀린 점.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 목사들은 화를 내지 마라.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러고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지고 교회가 썩어지고 교회가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자기의 욕망,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옛날에 절에 나가가지고 그냥 복달라는 신 그런 아이디어로 교회 나간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화를 낼 때가 있고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있다.
화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내면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나가다가 돌아올 수가 있고, 화를 잘못 내면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 여러분 그냥 화내는 게 이게 그냥 뭐 그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그냥 스트레스 풀어버려라 화내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질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은 화를 내라.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 그럼 어느 때 화를 내고 어느 때 내지 말라는 걸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걸 보세요. 15장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게 그런 것들이요. 그냥 뭐 거짓 목사를 줘서 아 사랑으로 다 덮어줘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파고드는 것을 금을 캐듯이 보석을 캐듯이 찾으라 그래요. 금캐가 얼마 힘들어. 여러분 금캐로 지금 금값 얼마나 올랐어. 금캐로 가면 쉽게 나와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석캐듯 그 다음에 금캐듯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그냥 다들 앉아가지고 잠잠해서.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거라. 지혜로우려면 하는 말씀을 알아야 돼.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큰아들 나오죠. 작은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건 뭐예요? 형이랑 형. 나는 죽어라고 이랬는데, 그 동생 방탕에 살고 왔는데, 왜 잔치를 걔한테?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을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은 사실 정당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이 화내는 것은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꽉 찬 거예요. 나는 죄 한 번 안 지고 그런 사람은 순족하다. 교회 나간 사람. 자기나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구령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저 사람들 그럼 저런 사람들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난 차라리 구원 안 받겠어. 지옥 가래. 지옥 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 자기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쵸? 그런 생각이 수두룩하다고. 그 여기서 지금 이 친구는 뭐예요? 그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해. 그 형이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랬단 말이야. 그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모르면 결국에 자기의 육신의 그런 생각이 앞서면 화를 내게 돼요.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거야 이거 다. 그래서 32절에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화를 내?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탕아가 돌아오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런 새로운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반갑게 형으로서 맞아줘야지. 그게 뭔가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화를 내면 그러면 죄짓는 거야.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7장에도 보세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과 화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느 때 화를 내야 돼. 어느 때 화를 내면 안 되고.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가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이 화가 잘못된 거라 이래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내는 이유는 신의 생각과 틀리다. 내 생각과 틀려.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를 낼 때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화내놓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성경적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 생각과 틀린다, 이게. 지 생각과 틀리니까 예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쟤네들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있어요? 지 생각과 틀리다고? 공평성 따지지 않고? 화난 적 있어요? 그럼 화내지 말라. 성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화를. 여러분 화를 내 미워하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꼭 칼을 들고 죽였을 때 넌 살인자라 그래. 이 하세에서 벌써 헤이트하는 감정이 하나님 넌 살인자야. 수두룩한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넌 벌써 살인자야. 하나님 벌써 하슬 보고 결정하더라. 살인자라는 거. 살인을 했건 안 했건 그게 문제가 있느냐. 하세서 벌써. 그럼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저 사람 죽여가지고 그 살인한 사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인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멍청한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멍청한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내되 그 화를 내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선한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스트레스 해소하게 화내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화를 내므로써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화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화나셨냐? 안 나셨냐? 굉장히 업셋하셨죠. 업셋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채찍질로 하고 주대로 패고 생각해보세요. 화나신 거예요. 그 하나 예수님이 죄진 거예요? 화냈으니까? 지금 거짓 목사들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화나면 다 죄지는 거예요. 불에 대해서 의로운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뭐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혜롭게 어느 때 화를 내야 되고 어느 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4장 20절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장자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화가 나는 게 여기서 정당해요? 당연하죠. 요새 여러분들이 구령하러 나가는데 이리 빼지고 저리 빼지고 다들 그냥 공짜로 선물 준다는데 다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밭을 사는데 보러 간다는 헛소리더라. 화가 나는 거 업셋하는 거. 이 주님이라고. 주님이 화나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물론 이것은 산상 설교죠. 즉 왕국을 주님께 설립하시고 오셨어요. 왕국 설립하시기 전에 왕국 법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그대로 앞으로 미래의 실질적인 왕국 법령, 전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정확하게 지금 시편 37편과 연결된 교리적으로 시편 37편은 대활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시편 37절에 뭐라 그래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죠? 분명하게 산상수훈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왕국 복음에 대한 것, 왕국 법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22절도 마찬가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의 위험에 처해 까닭없이가 들어가요. 병든 성경은 까닭없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거짓 목사들은 그걸 가졌기 때문에 화내면 무조건 다 죄인이야. 그 자들에 의하면 변개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처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변개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그냥 성경 인간들이 그냥 변개시킨 줄 알아요? 그 안에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사탄이 다 사람들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타락시키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사탄의 그 계략에 빠지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 단어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변개시키는 인간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변개된 성경 읽으면서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들이 righteous anger가 있으면 아 저 사람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닌데. 아, 썩은 미소 짓는 그런 목사들 당대상에서 미소 띄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훌륭한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항상 뭐라 해서 예예예 이런 사람 안으로는 마귀 새끼들이 수두룩한 교만한 그런 목사들이 겉에서 그냥 미소 띄고 있으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고 죄를 짓는 것이 있고 화를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나쁜 애들아 마약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거짓 목사를 제가 얘야 그러지 말아라 집으로 오라 그러면 와게 보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 몽둥이들 그냥 두드려 빼야죠. 화를 내야죠. 주님께서 그냥 채찍질로 그냥 두드려 완전 뒤집어 엎듯이 안 그래요? 그 아이 살리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 센스가 없어지는데 이 거짓 목사들이 따라다니면 다들 마귀가 그냥 다 잡아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거짓 교회 만들어가지고 센스들이 없어요. 컴만 센스마저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알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 난 구원이 아니라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오히려 센스가 있어. 그 사람들 자식 키울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키우는 거. 이게 멍청한 교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 거짓 목사에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미소만 띄고 그냥 날 사랑으로 덮어주지 사랑으로 덮어줄까 하다가 애들 제일 가가지고 이제 전화 오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화를 내서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아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보세요. 예배소서 4장.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왜 하는 이유가 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 목사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냥 레디에서 맨날 그따위 소리만 하고 말이야. 사랑을 덮어주지. 사랑. 그러니까 성현도를 믿는 목사는 완전히 이상한 그냥 완전히 이단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설교를 하면 팍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성경을 모르니까. 예배소 4장 26절 보세요. 화를 내대. 명료해라. 이 앵글이 그랬다. 명료해라. 화를 내라 그랬다. 화를 내자. 내지 않으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짓 할 때 화를 내라 이거예요. 안 낸다고. 에이 사랑으로 덮어줘.
사랑이 수많은 죄들을 덮어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지금 설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에 화내. 여러분이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내야 될 때 그럼 죄 짓는 거라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그랬다고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풀라고 내는 게 그냥 몽둥이라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 왜 진노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식들 징계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라 이거거든.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 모티브가 있어야 돼.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랑 성격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다 그래 하지 말고 화를 내야 되는 이유. 그걸 알아. 그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화는 여러분이 화를 내되 그 다음에 그걸 품고 살아요? 가서 품고 사냐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품고 살면 그건 죄 짓는 것이에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낼 때 내고 안 낼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지만 지혜 없이 거짓 목사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화 안 내고 어떤 사람도 무조건 화내고 둘 다 양쪽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거를 화를 낼 때 안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면 옆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고 그 아이가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그 아이가 10살 때 하던 벌은 80까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에 하나님 명령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마.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치죠. 에이 그냥 뭐 화 왜 내? 화내면 나만 손해지. 그 이상한 사고방식 가졌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화를 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31절에 보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양나가진 칼이 한쪽에서 화를 내라고 한쪽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머리가 IQ가 제로가 아닌 이상은 아 어떤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어떤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오잖아요. 거짓 목사를 저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시간을 많이 하냐면 제가 한국 사역을 하면서 이게 한국 사역이 이게 클릭이 안 되는 거야. 하도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을 들어 믿는 사람들이 강하게 설교하면 아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저기에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 어떻게 진리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진리가 뭔데? 생각해봐요. 이게 다 거짓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성을 들어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게 거부하게 그 마귀가 작당 그 완전히 만들어낸 계략이라고. 거기 다 속아는 뭐하는 거야? 그 성인대로 믿는 사람인가 하면 막 문득병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급한다고. 여러분이 정상이고 그 사람들이 문득병자들이라 거꾸로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이 다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시간이 한번 보세요. 사랑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 내가 아주 답답하다. 자, 봐요. 이 자들이 제일 잘 써먹는 거야.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아? 이거 그냥 써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형제자매들이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다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금 문맥은 그거예요 지금. 알아요? 7절을 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형제간의 사랑? 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이 무조건 죄 진 거 다 덮어주라. 그 죄 진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징계도 없고 그 책망도 안 하고 그러지 말아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징계하고 책망. 그건 그만하고 이거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IQ가 있는 사람이라 아, 이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이런 말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구나. 벌써 탁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한 구절만 알면은 거짓 목사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안 속는다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책망하고 맺으라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럼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장원서 17장이 여러분 앤서 장원서 17장 아주 제가 아주 혈압 올라가서 이거를 완전히 오늘 하고 넘어가려고 시간이 다 되더라도 한국 사람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게 안 통하면 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 몰라가지고 장원서 17장 구절 보세요. 장원서 17장 구절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에?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을 쫓아오지.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이유가 이게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구절에 뭐라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그쵸? 지금 문맥이 연결돼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연결이 되죠? 그럼 뭐예요?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신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죄를 거듭 리피트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형제가 죄 지었을 때 그걸 나불나불라고 나가서 하는 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형제한테 따끔하게 징계하고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덮어준다고요. 다른 데 가서 그 형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 자매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계속 리피트해가지고 네가 그제 졌지 그제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목사는 그냥 무조건 이제 사랑으로 덮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진노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되냐? 그 사람들한테는 몬스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여러분 바이블 빌버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란 그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매덕의 인간들을 그냥 물로 쳐버리신 분이에요. 8명만 남기고 알아요? 그때 얼마나 사람 많았었겠어요? 900살까지 살았는데. 에? 생각해보세요. 몇백 년씩 사는데.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니까 아 지옥은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놓은 거다. 죄 짓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 머나먼 어디 공상영화에서 본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옥 간다.
그냥 이렇게 잘 교회 생활하면 언젠가는 나도 따라가겠지. 이런 아이디어. 어디로? 하늘로. 지옥은 생각 안 해. 그래서 그 누구예요? 제임스 케네디 같은 애도 그 뭐 이 한국 교회들 그 사람 죽었지만 그 목사 따라서 장로교 그 전도 폭발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A, B, C. 아, 예수 믿고 그 사람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알아요? 아? 그 사람은 지옥에 대한 거 하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 모른다고. 한국 목사 예수 믿으면 하늘 날아간다 해요. 그거 하나나. 인간들은 지옥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사회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서 선한 일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펄펄 따는 거. 이걸 모르는 것처럼. 그 유명한 목사잖아요. TV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죽었죠. 제임스 케네디. 근데 한국 목사들이 그 사람 책 써가지고 전도 폭발하고 돌아다닌다고 강연해요. 모르는 게 사람들 그냥 아, 이 사람도 뭐 성인들을 믿는 목사처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고들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조용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그래요. 몬몬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그래요. 안식일교회도 그래요. 다 가. 예,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화를 내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안 내고에 지혜롭게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망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가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에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피해준다.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따라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내야 될 때 그 사람들도 사람들 망가뜨려. 그게 지혜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환, 앵거, 레스 얼마나 많아요. 무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앵거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구절들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그러는데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해가 다 돼요? 네, 제가 오늘 30분 이상을 이걸 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완전하게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아예 오늘은 제가 그 화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거를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 가정서부터 다 망가지고 그러고 여러분 자식들 삐뚤어 나갈 때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자식 망가뜨리는 거예요. 화를 내라 그랬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화내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가지고 계속 살면 우리는 일찍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맡긴다. 제가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강하게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 그냥 24시간 분노를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그 사람들 사역하면 막아달라. 기도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없앴다가지고 하면 사역 못한다고. 자, 그래서 하여간 8절 하나 가지고 다 보냈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